오늘도 하나님 주신 말씀 안에서 이 하루가 평안하고 소망 있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1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그 변호, 그 의분, 그 두려워하는 마음, 그 그리워하는 마음, 그 열정, 그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는 근심의 마음을 보라고 합니다. 근심의 마음을 보라. 우리 참 근심이 참 많죠. 그래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자기를 해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였는가를 돌아보라고 합니다. 지난 날들을 한번 돌아봅니다. 돌아볼 때 어떤 마음이 드시나요? 돌아봄의 법칙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게 우선이고 또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라면 어쩌면 돌아봄을 통해서 지금 또 앞으로를 살게 하는 가치와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돌아보라 라고 할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보고 자기들의 잘못된 부분을 보고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두려워함과 더불어서 사모하기까지 하였고요. 죄를 미워하였으며 그 일을 해결하려고 힘썼습니다. 또한 잘못된 사람들을 징계하기도 했고요.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내 연약했을 때 그래서 주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그때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지금 이 순간 살아나가는 과거가 오늘을 살게 하는 순간이 되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 모든 일에서 그들의 깨끗함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당신들이 하나님 안에 거하였다. 우리의 염려, 근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나를 변화시키는 일이 된다면 그 근심은 오히려 우리에게 감사하고 유익한 것입니다. 근심하고 낙담하고 많은 순간 그런 순간들 많죠. 요즘 또 그런 일들 많이 보일 수 있고 뉴스를 통해서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근심과 이런 낙담함을 통해서 더없이 하나님의 기쁨되고 변화된 삶으로 지금 앞으로의 삶을 그렇게 끌어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2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한 것은 남에게 불의를 행한 사람이나 불의를 당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여러분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에게 환히 나타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편지를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나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잘못을 책망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로 세워주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이 그곳을 떠난 후에 거짓 교사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렸고 또 바울에 대한 신뢰가 흔들렸지만 이 바울의 편지를 읽고 다시 마음이 바울에게로 간절하게 돌아왔고 믿음이 바로 서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매일같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자빠지기까지 하는 우리의 삶들이 그것을 깨닫고 내가 왜 흔들렸는지를 깨닫고 다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다시 믿음이 곧게 세워질 수 있다면 어쩌면 이 흔들림 또한
하나님 앞에 바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 일은 바울을 기쁘게 했지만 또 더 위로를 받는 것은 디도가 와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나도 더 기뻐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위로를 받았습니다. 13절 이하 이렇게 흘러가고 있는데요. 오히려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발버둥치며 믿음으로 세워진 것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통하여서 내가 오히려 위로가 된다. 이따금 아픔과 힘든 어려움 속에 있으신 분들의 삶의 이야기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내가 바로 세워지는 믿음이 되었다 하나님을 더 보게 되었다 큰 힘이 되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오늘 지금을 살아갈 때 지금 이 순간이 그렇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그리고 그 속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듯 함께 나누고 또 삶의 여정을 돌아보고 또 지금을 살아가고 앞으로 살아가고 이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바로 세워지는 삶이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고난과 아픔도 믿음의 동기부여가 된다면 그것은 참으로 괜찮은 것 같습니다. 오늘 그렇게 살아갑시다. 오늘도 넘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 하는 말에 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 다하여 믿음으로 그 어려운 순간들을 잘 이겨내서 주님의 기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어나느라고 그렇게 나누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서 그 온전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많은 흔들림 어려움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힘이 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더 믿음을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연약하고 부족했던 삶을 통하여서 더없이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더욱더 깨닫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그래야 더욱더 믿음 보온전히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바로 서겠습니다. 바로 바라보겠습니다. 바로 의지하겠습니다. 주님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아멘.